안녕하세요.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. 오늘 아침에 걸레이크 사우스웨스트 터미널이라는 엘리베이터에서 메디슨에 지나서 픽처뷰 가는 볼이 실었습니다. 지금 싣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. 다행히 제일 먼저 아침에 실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짱돌이 이렇게 많아. 또 바퀴에 끼면 안 되는데. 이거 씻고 픽처뷰 가서 점심 전에 내리고 바로 캘거리로 가서 비료 씻고, 제가 예전에 3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던 1700불 받으면서 주 7일 일했던 그 타운,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? 그 예전에 악덕 고용주 얘기할 때 그 타운에 제가 일했던 그 모텔 건너편에 있는 비료 소매점에 배달 갑니다. 제가 거기 가끔 간다고 했는데 이번 봄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. 대신 이게 썸머필이라고 해서 여름에 쓸 비료를 가끔 배달을 시킵니다. 오늘 마침 가게 됐네요. 자, 픽처뷰 레스브릿지로 출발! 와, 이 새끼 역대급이다. 이거 저 앞에 주유소 있는데 여기 세워놓는 거 봐, 차. 이 새끼들 30분 요거 아끼려고 그러는 거 왔다 갔다. 이거 뭐라. 아이, 많이 토봐, 저 새끼 저거, 씨. 오른쪽에 주유소 여기 트럭스탑이거든요?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시간 요거 10분 아끼려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. 아, 개념 없는 새끼들, 진짜. 이 하이웨이 1번에서 다니다 보면 저런 새끼들 태반입니다, 진짜. 어느 나라 분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, 이제.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나오는 요 시간 아끼려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코너에. 아, 정말 다 먹다, 진짜. 가끔씩 보시면서 저 별걸 다 갖고 시비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, 저게 겨울철에 정말 위험한 짓거리입니다. 저기 겨울에도 눈 올 때도 막 저렇게 세워놓으면은 뒤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. 갑자기 코너에서 나타나게 되면 남한테 저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. 뒤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, 코너에다가 저렇게 대놓으면 저희가 코너에서 눈이 많이 오는 날 빙판길에서 그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게 되면 잭나이프 될 확률이 높아져요. 한국분들 중에서는 저런 분들이 정말 없길 바랍니다. 저건 진짜 똥매너예요. 똥 아버지, 똥. 아, 참. 아하, 이거를 깜빡했네. 왜? 제가 항상 5달러 노예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런 개념 없는 새끼들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. 자기 저기 트럭스탑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들어왔다 나갔다는 10분 아끼려고 남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리고 저렇게 하는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2교대 24시간을 12시간씩 나눠서 운전을 하는 그 팀 드라이버들 있죠? 그 사람들은 임금도 별로 받지 못합니다. 최소한 2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12시간 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11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최대한 운전을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. 5센트, 10센트라도 더 벌라고. 참 처절하긴 한데 겨울에는 정말 위험합니다. 저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차를 갑자기 갓길에 대면은 뒤에서 오던 차들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빙판길에서는 정말 위험해요.
요즘에 한국에서 그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캐나다는 제가 캐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기는 6개월 내내 계속 눈이 쌓여 있고 빙판길이기 때문에 겨울에 운전을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. 정말 이 하이웨이 다니면서 세미트럭 뒤집어져 있고 이 슈퍼비들 아니면 그 LCV 그거 53피트짜리 두 개 꺾여 있고 막 엉켜 있고 이런 거 보고 나면 진짜 섬뜩하거든요. 한국에서는 보기 쉽지 않잖아요. 이게 안 느껴보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릅니다. 잘. 근데 그게 정말 저희는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고 저게 멍청한 짓인지 알아요. 저희는 겨울 운전이 화면에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. 저희는 6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갖고 살고요. 그리고 저 걸레 그 저 코너가 정말 위험한 게 벌써 큰 사망사고가 두 번 났거든요. 몇 년 전에 다 저 세미 트럭들 저기 파킹해 놔서 시야 가려서 나오다가 다 받친 그 사망사고였습니다. 요즘엔 좀 많이 나아졌어요. 저기 80km 구간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줄여놓고 그 경광등 같은 걸 많이 달아놨거든요. 그 전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그 전에는 110km로 다니면서 저 사거리가 정말 위험했습니다. 근데도 저기 트럭스탑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저 코너에다가 대놓고 있던 예전에는 그 LCV가 많이 대놨었어요. 오늘 제가 지랄하는 건 처음 아닙니다. 제가 요거 5년 하면서 저는 저기다 트럭 대놓는 그 LCV들 보면 무전기로 개 지랄할 아우 죄송합니다. 무전기로 제가 쌍욕을 막 했거든요. 저건 정말 멍청하고 위험한 짓입니다. 아무리 요 갓길이 넓다고 해도 뒤에서 오는 트럭들은 다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했다가 2차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겨울에 그게 정말 위험하거든요. 아 참, 아하, 이거를 깜빡했네. 왜?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집에서 싸온 갈비탕입니다. 캐나다가 소고기가 정말 싸요. 갈비는 정말 지겹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나중에 집에서 갈비찜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때 가격도 알려드릴게요. 오늘 아침은 급하기 때문에 얼른 밥 후다닥 말아먹고 가겠습니다. 갈비탕, 이거 한인마트에서 사온 갓김치입니다. 아, 저 갓김치 완전 좋아하는데 갓김치를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. 한인마트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. 요만큼에 7달러.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. 여기서는 요만큼에 7,000원이면 뭐 비싸긴 한데 저희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. 요거 후다닥 밥 말아 먹고 아 소금이랑 후추. 후추는 여기 있지. 제 부식 창고입니다. 소금이랑 후추 넣고 후다닥 말아 먹고 가겠습니다. 국민의 정성 어린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. 잘 먹겠습니다. 4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서 도착했습니다. 한 번도 안 쓴 이유는 제가 캘거리까지 여기서 4시 전까지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2시 전에 무조건 출발해야 돼서 지금 12시 30분인데 땅이 이거 참
아우, 다행히 흙을 한번 밀었네요. 지금 어제 비가 온 것 같은데 저 앞에 그레이더가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데는 멈추면 안 돼요. 이게 겉에는 말라 보이는데 옆에가 지금 다 물이 지금 범람한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이쪽으로 쌓였죠. 지대가 낮아서 아마 진탕일 겁니다. 다행히 그레이더가 한번 밀었네요. 저 앞에 있는 소사육장 가서 보리 44톤 내리고 바로 2시간 빈차로 캘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. 빈차. 아무도 없어.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. 아무도 없고.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지금 12시 30분입니다. 제 기억에 여기 빨리 내렸던 것 같아요. 제가 몇 년 전에 왔는데 여기가 자주 오는 데가 아니라서 언제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. 근데 언제 왔었는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새벽에 그때 4월에 폭설이 오는 날 제가 여기 왔거든요. 어디서 실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. 이게 그 레드디어에서 에드먼튼 가는 길에 저희가 거의 안 가는 지역 쪽에서 실었어요. 에슨 쪽에서 이걸 그때 실었거든요. 그때는 밀도 아니었고 보리도 아니었고 캐놀라였습니다. 제가 캐놀라 소사육장에 갖고 오는 일이 별로 없어서 어디서 실어서 언제 갖고 왔는지 다 기억이 나요. 아무튼 빨리 내리고 캘거리로 출발하겠습니다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누굴까요? 이게 헤이입니다. 헤이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. 뭐 알파파도 있고 이거는 그냥 스트로우 헤이인데 그냥 뭐 밀이나 보리 스트로우, 이거 줄기유 스트로우라고 그럽니다. 빨대를 스트로우라고 그러죠. 이거는 네모난 거고 동그란 것도 라운드 베일이라고 하고 이거는 하나에 1톤 정도 합니다. 진짜 무거워요. 이게 완전 압축해 놓은 거라서 뭐 넘어가겠거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넘어가요. 이건 제가 아무리 세게 밀어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. 이거 주먹도 안 들어가요. 여기 1톤에 한 40불? 한 40불 정도 합니다. 하도 오래 쌓아놨고 여기 풀이 자랐네. 이제 새싹이 자랐어요. 저거 땅에다 뿌리면 다 볼이 나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요 옆에 다 나 있는 거, 저기 지금 새싹 나오고 있죠. 봄이라서 저런 거 다 볼이에요.
아이고. 이거 막히면 또 뚫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잘 보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. 불이 44톤 다 내렸습니다. 아우, 바람이 엄청 불어서 또 다 뒤집어 썼어요. 이제 스케일 아웃하고 지금 1시간 걸렸네요. 스케일 아웃하고 바로 캘거리로 또 가야 됩니다. 1시간 한 40분 50분 걸리기 때문에 4시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. 온몸이 벌써 간지럽네요. 지금 막 다 옷 속으로 바람 타고 들어가갖고.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. 비 오면 뒤에 지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보릿가루가 다 달라붙으면 비료를 못 씻거든요. 가서 물로 씻으러 가야 되는데 그 근처에 물로 씻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스케일 아웃하고 캘거리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여기는 마구간이 오른쪽에 다 따로 있네요. 비료 시키기 전에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. 볼이 남은 거 있나 없나. 붙어 있습니다. 바람에 안 날아가요. 아, 코 간지럽네. 맨날 유격이에요.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. 이 겨울에 눈 오면 미끄럽습니다. 게이트만 확인하면 됩니다. 저 틈새에 다 껴 있어요. 겨울 될 때까지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왔습니다. 비료가 좋아요. 씻는 것도 빠르고 내리는 것도 빠르고 깔끔하고 진흙탕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.
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회 생활했던 주 7일 일하고 1700불 받고 3년 동안 일했던 콘솔트로 갑니다. 제가 일했던 그 모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비료 소매점이에요. 자, 비료 싣고 출발하겠습니다.